이곳은 가상 테마파크 웨스트월드. 여기서는 사람의 모습을 한 이른바 호스트라 불리는 로봇들이 정해진 시나리오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테마파크를 체험하러 들어간 진짜 사람들은 가상의 호스트와 소통하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죠. 그런데 평화롭던 웨스트월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호스트들이 과거를 기억하기 시작하거든요. 드라마에서 과거를 기억하기 시작한 호스트들은 조금씩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의문을 품습니다. 지금은 분명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억 속에는 자꾸 본인도 모르는 딸이 등장하는 게 어디가 이상하잖아요. 이 사소한 기억을 시작으로 호스트는 더 이상 프로그래밍 된 대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자아를 갖게 됩니다. 자아가 생긴 호스트들은 가상세계의 진실을 금방 눈치채고요, 나중에는 자신들 유익거리로 생각하는 인간을 공격하기에 이르는데요. 드라마가 궁금하신 분들은 웨이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뜬금없이 드라마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웨스트월드처럼 가상세계 속 캐릭터들이 주변 사건을 기억하며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게임이 현실에도 만들어졌거든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와 구글의 연구진이 함께 만든 샌드박스 게임 스몰빌이 그 주인공입니다. 스몰빌에는 총 25명의 각기 다른 캐릭터가 생활하고 있는데요. 연구진들은 이 캐릭터들의 이름, 성격, 직업,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대략적인 하루 일과 정도만 입력해둔 뒤 그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이들을 풀어줬습니다. 25명의 캐릭터들이 다른 캐릭터 상호 작용하며 벌어지는 일을 관찰한 거죠. 이렇게 이틀간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는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스몰빌이 살아났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들끼리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스스로 발전시키고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2월 13일입니다. 이사벨라는 카페 사장이고 발렌타인데이 파티를 계획하도록 세팅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연구진이 설정해뒀습니다. 이 다음부터 제가 설명할 건 캐릭터 이사벨라의 자체적인 행동이에요.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자 이사벨라는 파티를 계획하고 친구나 손님을 만나면 파티에 초대합니다. 파티에 초대받은 캐릭터는 각자의 지인에게 파티에 대해 알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사벨라는 평소 절친했던 손님 마리아에게 파티 장식을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마리아 역시 흔쾌히 수락합니다. 또 그날 밤에 마리아는 평소 좋아하던 클라우스에게 파티에 함께 가자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요. 클라우스가 흔쾌히 받아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강조하자면 이건 연구진이 개입한 게 아니라 게임 속 캐릭터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행동한 거예요. 대망의 파티 당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클라우스를 포함한 5명의 캐릭터가 파티에 참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정해져 있던 건 파티를 열겠다는 이사벨라의 의지와 클라우스를 좋아하는 마리아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캐릭터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우연한 결과였죠. 이쯤 되니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스몰빌 속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논문에 관심 많아 저자와 직접 이야기까지 나눈 저희 동료 구피 PD와 함께 마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피입니다. 논문에서는 캐릭터가 행동하는 핵심 원리를 기억과 성찰이라고 하는데요. 스몰빌 속 캐릭터들은 실시간으로 인지하는 모든 것들을 메모리 스트림이라는 공간에 저장해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이사벨라를 예로 보자면 이 사진과 같은 순간에 이사벨라의 메모리 스트림에는 냉장고, 식기 같은 사물 정보도 저장되고 이 앞에 있는 커피 마시는 여자, 저쪽에 보이는 피아노 치는 남자 같은 행동 정보도 저장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군가 갑자기 이사벨라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너 지금 뭐가 가장 기대돼? 아, 이제 이사벨라한테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캐릭터가 새로운 사건을 인지하면 시스템은 메모리 스트림에 저장된 이사벨라의 기억을 다 끄집어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할지 결정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떤 기억이 지금 가장 기대되는 것과 관련있는지를 이렇게 따져보는 거군요. 네. 이 경우에는 뭐 파티 장식 주문하기, 파티 아이디어 연구하기 같은 기억들에 높은 점수가 매겨져서 가장 관련 있는 기억들로 추려집니다. 아까 이사벨라가 파티를 열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중치가 파티 어쩌고로 이제 매겨진 거네요. 그러면 이제 추려진 기억들을 바탕으로 어떤 답변을 할지도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챗GPT가 연동이 되는 건데요.
또 그 챗GPT요? 그 챗GPT 맞죠. 아, 오케이. 질문과 관련 있는 기억이 추려지면 뭐 이사벨라에 대한 초기 정보 같은 게 모두 챗GPT에 입력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런 식의 한 줄이 추가됩니다. 이사벨라는 이런 기억이 있고 뭐 이러이러한 애인데 이런 질문을 받았어. 이때 이사벨라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 그러면 챗GPT가 이 질문을 기반으로 이사벨라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답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사벨라는 이렇게 답하죠. 나는 발렌타인데이 파티가 제일 기대돼. 정리하자면 많은 기억들 중에서 새로운 사건과 관련된 기억을 추리는 것까지는 연구진이 개발한 시스템이 처리하고 그 기억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하는 건 챗GPT의 도움을 받는다. 뭐 이런 건가요? 아, 완벽합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어떤 고도화된 생각을 끌어낼 때도 챗GPT가 연동됩니다. 고도화된 생각?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고도화된 생각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몰빌에 구피랑 비트라는 캐릭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뭐 둘은 직장 동료예요. 근데 비트가 근무할 때마다 커피를 마셔요. 자, 그러면은 구피의 메모리 스트림에는 비트가 커피를 마신다 이런 기억이 저장되겠죠? 그렇게 비트가 커피 마시는 걸 한 40번 뭐 50번쯤 봤을 때쯤에 어느 날 비트가 이런 말을 해요. 아, 너무 힘들어. 저 커피 좀 사오려고 하는데 커피 좀 마실래요? 이때 챗GPT가 작동합니다. 대략 이런 기억들이 입력되고요. 마지막에 한 줄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챗GPT는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비트는 힘들 때마다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생성된 고차원의 생각은 구피의 메모리 스트림의 또 다른 기억으로 저장되고요. 아마도 이후에 구피가 커피 마시는 비트를 보면 이 기억을 바탕으로 아, 비트가 좀 힘들겠구나 생각해서 뭐 많이 힘드세요? 뭐 이렇게 말을 건넬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인간 같은데요? 이제 생각을 고도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스몰빌 캐릭터들이 더 사람에 가까운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추론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실제로 스몰빌의 한 아버지는 음악을 하는 아들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산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들이 밖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다가가서는 요즘 음악은 잘 돼가니? 이렇게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보면은 생각을 몇 번은 거듭해야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네, 자식 얼굴만 봐도 다 아는 게 뭐 부모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를 캐릭터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캐릭터들은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하루 일정 안에서 행동합니다. 근데 우리도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계획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또 이사벨라를 예로 한번 봐보자면 이사벨라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일정 안에서 움직이도록 세팅돼 있어요. 근데 발렌타인데이가 되자 이사벨라한테 가장 중요한 기억은 파티잖아요. 해당 시간대에 모든 일정이 초기화되고 이사벨라는 파티 진행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은 기억에 따라 통째로 바뀌기도 하고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와, 근데 진짜 인간 같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걸 요약을 해보면은 스몰빌 속에서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이벤트를 인지시키면 과거 기억을 끄집어내서 관련 기억만 추리고 해당 기억을 챗GPT에 입력해서 행동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때 계획에 변경이 필요하면 계획도 변경된다. 그리고 스스로 한다. 이런 거네요. 완벽합니다. 아, 좋아. 자, 이렇게 게임 속 캐릭터들이 자아 비슷한 걸 갖게 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틀이 지난 뒤 스몰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구진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스몰빌 속 현상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방법도 상당히 재밌는데 우선 캐릭터가 스몰빌에서 한 행동이 얼마나 믿을만한 행동인지를 평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 속 캐릭터와 해당 시뮬레이션을 계속 관찰한 인간 사용자에게 게임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게임 속 캐릭터도 마치 인간처럼 기억의 핵심적인 요소를 모두 갖췄을 경우 완벽하진 않지만 꽤나 정확하게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비게일에게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했더니 일관되게 본인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샘의 선거 출마 소식을 알고 있는 이사벨라에게 해당 사실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잘 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틀간 캐릭터들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억들을 쌓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필요한 기억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끄집어냈다는 건 이 캐릭터들의 행동이 믿을만한 행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연구진들은 캐릭터들이 얼마나 많이 소통했는지를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캐릭터들 간의 관계를 맺은 정도를 설명하는 네트워크 밀도가 0.167에서 0.74로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증가한 네트워크 밀도에 따라 마치 인간사회처럼 특정 캐릭터에 대한 소문도 널리 퍼져나갔다고 해요. 원래 샘의 시장 후보 출마에 대해 알고 있는 캐릭터는 본인밖에 없었는데 8명으로 증가했고요. 이사벨라의 파티에 대해 알고 있는 캐릭터도 본인 한 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캐릭터들끼리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해서 소문이 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이사벨라 파티에 대해 알고 있는 12명 중에 5명만 파티에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연구진이 참가하지 않은 캐릭터 7명에게 왜 안 왔냐고 물어봐요. 그 중에 실제로 연주가 라지브는 파티 시간에 공연이 예정돼 있어서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게 이제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AI 커뮤니티나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받았다고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리더가 한국인이래요. 일단 감사드리기도 하고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데 뉴욕타임스라든지 뉴욕커라든지 NBC 인터뷰 했었고 저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느끼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터랙션이 지속되잖아요. 그런 걸 가능케 하고 실생활에서 활동이 가능한 그런 AI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한 거는 존재하지 않는 개개인을 시뮬레이션 했잖아요. 근데 존재하는 사람을 제가 제 정보를 이 에이전트들한테 주고 저 자신을 시뮬레이션 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박준성이라는 인물은 이 시간대에 뭘 하더라 이런 걸 필요로 하더라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으면은 그 개개인이 조금 더 잘 소프트할 수 있는 테크닉을 만들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엔 지금 당장 이 에이전트들이 진짜 로봇에 장착이 돼서 갑자기 이런 자아를 갖고 삶을 직접 싸우거나 뭐 그런 걱정은 실은 아직 없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줬는데 그 시뮬레이션이 틀렸다. 근데 그거에 오버릴라이 하면 어떤 결과가 도래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기계에 진짜 감정을 느낀다든지 그런 데에서 오는 위험성도 분명 저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들이 현재까지는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케이퍼인 거거든요. 시작선에 섰다라는 그게 아마 가장 강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뜻은 완성본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분명 좋은 연구자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자아를 가진 NPC가 진짜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진짜 인상적이었던 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제 기술은 다 준비됐다는 게 명확하게 증명됐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다 있는 기술로 자아를 가진 AI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누구나 쉽게 이런 기술에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있는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AI 경쟁이 더 불거지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면은 이런 자아를 가진 AI가 활동하는 고사양 게임이 나올 날도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런 게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또 현실적으로 약간 다른 문제 같거든요. 아마도 이런 수많은 기업 데이터와 복잡한 사고작업을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뭐 기술이나 장치가 선행적으로 마련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게임 속 자아를 가진 NPC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계획이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관심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끝! 네, 일하러 갑시다, 구피. 네. 알겠습니다. 이사벨라는 파티를 가지만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저 AI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말하고 싶었어. 그건 모르는 거지.